우와, 뭐야. 와. 아주 장문의 편지를 문자로 보낸 거예요. 화가 많아. 분노가 많고 그거를 저 막 분출을 하는 거야. 아이고. 내가 오빠였으면 저거 핸드폰은 정말 또 와, 또 와. 답 안 할 거고. 아. 아이고. 아유, 일하는데 진짜 힘 빠지겠다. 일하는데. 내가 뭔 말을 하겠니?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제대로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다. 계속 혼자 씹으려. 뻔뻔당당. 애초에 내가 보낸 글을 보세요. 약간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난 스타일인 것 같아. 또 저게 큰 문제가 뭐냐면 남아있자, 저장이 돼 있잖아. 그러니까 옛날 것도 막 본다고. 응. 계속 보게 되고. 도대체 왜 그러는데? 왜 이래 싸워야 하나? 그냥 넘어가거나 좋게 좋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니가? 난 X 같은 말 꺼낸 적 없고 잡소리는 니나 하지 말고 제발 이제 끄지라. 말하는 말투. 이참에 이래 된 거 그냥 쪽내자. 저게 근데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세네. 저건 정말 언어폭력이고 화살이 진짜 심장에 박히는 느낌일 거예요. 그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거죠.